사장님께 가격은 똑같이 받으시되 양은 반만 달라고. 일단 한번 주문은 해볼게요. 아 사장님 저 매운 짬뽕 이거 주문하려고 하는데 많이 매워요? 전 면만 드실 숙명치 10배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면만 드세요. 네. 와 나왔다 여러분. 야 이거 늦게 온다. 아 저는 속보다 지금 혓바닥을 자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길동에 나와 있는데요. 왜 신길동에 왔느냐, 여기가 여러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맛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오늘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맵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운 것을 많이 못 먹는데 오늘 한번 매운맛에, 아주 극강의 매운맛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렵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신길동 매운 짬뽕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뒤에 보면은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메뉴판을 보면은 매운 짬뽕, 와 위에 여기 고추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리고 얼큰 차돌 짬뽕, 이거는 고추가 세 개. 그리고 백짬뽕, 짜장면, 기계우동, 김밥 이렇게 있네요. 일단 제가 빈속이라서 빈속에 매운 거 먹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운 짬뽕 말고 다른 사이드 메뉴 먼저, 아 사이드 메뉴 아니지 이거. 다른 메뉴들 먼저 먹어보고 나서 매운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뭘로 드릴 거예요? 아 사장님 저 백짬뽕 하나, 얼큰 차돌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럼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백짬뽕인가요? 네 이거 백짬뽕. 아,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짜장, 그리고 차돌짬뽕, 그리고 백짬뽕, 그리고 김밥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일단 여러분 짜장부터 먼저 비벼놔야 될 것 같거든요. 짜장 먼저 비벼볼게요. 와 딱 꾸덕꾸덕한 옛날 짜장이에요. 옛날 짜장. 자, 여러분 짜장면 먼저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와 면발이 되게 쫄깃쫄깃한데? 여러분 소스는 일단 되게 구수한 옛날 짜장 소스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면발. 면발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쫄면 느낌이다? 맛있다. 일단 짜장면 굉장히 제 스타일. 맛있어요. 이번에는 얼큰 차돌 짬뽕 먹어볼게요. 와 냄새 너무 좋다. 여러분 고기도 굉장히 실하게 들어갔어요. 일단 국물 먼저. 매운데? 여러분 제가 방금 국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추 3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맵지? 이거의 2배가 더 맵다는 거잖아요. 아 너무 매운데? 자 여러분 차돌짬뽕.
짬뽕 자체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어우 매워요. 난 이것도 매워. 옆에 여러분 멱다 있거든요. 멱다 한번 먹어보자. 아, 내가 인심 썼다 고기 한 점 준다. 국물이랑 후루룩 같이 마셔봐. 어, 나 지금 여기 입 주변이 얼얼하거든. 먹을게요. 나 너무 매운데? 그치, 맵지. 왜 기침이 나오는지 알겠어. 그치, 나 지금 아까부터 계속 기침하잖아. 와. 아, 근데 맛있다. 그치, 맛있지. 근데 매운데 여러분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중독성 있어. 계속 먹게 된다니까? 어, 여러분 매울 때는 일단 김밥. 와, 이제 김밥 되게 잘하신다. 김밥 맛있다. 김밥에는 우엉햄, 당근, 시금치, 계란, 단무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딱 그냥 기본적인 김밥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매워가지고 김밥으로 중화를 시켜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 아, 쿨피스 주세요. 큰 걸로요? 네, 큰 거요. 아, 매워. 와. 아, 쿨피스. 아, my precious. 야, 난 이것도 맵다. 고추 6개는 안 될 것 같아. 와, 일단 백짬뽕에는 낙지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전복도 들어있어요. 면이랑 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길동 짬뽕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릇이 무거워요. 나 지금 수전증 오고 있어. 손 떨려가지고. 일단 국물 먼저. 와. 어, 야, 맑은 국물 너무 시원해. 하나도 안 매워요. 나의 구세주. 어, 너무 좋은데? 백짬뽕은 김치랑 같이. 와. 자, 이번에는 낙지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낙지도 통으로 잘라가지고. 이번에는 면이랑 낙지랑. 이거 좀 간절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 아닌데. 해줄까? 나 김밥에다 국물 찍어서 줄게. 김밥에다 국물을 찍어달라고? 원래 라면은 또 그렇게 먹잖아. 이거 국물? 응. 아, 그거 아니야. 커졌다. 아,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았어, 이거 내가 먹을게. 주기 싫은 걸 티내네. 득템. 너무 가득 담그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담가줘야지. 푹. 난 밥만 자, 생각했는데. 푹 담가서. 자, 멱도 한번 줘볼게요. 아.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그럼 나도 한번.
맵다고 맛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담가서 먹어볼게요. 난 조금만. 아니야, 부담 거를 맛있어. 맛있네. 괜찮은데? 먹다가 먹자라니였네. 역시 살은 괜히 찐 게 아니고. 치시쿠락스. 노노노. 개소중이. 짜장면에다가 단무지 딱 올려가지고 같이.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짜장 소스가 남았을 때는 짬뽕면 넣어주기. 그러면 다시 짜장이 돼요. 근데 절대 제가 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옛날 짜장에도 막 고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딱 진짜 고소한 짜장. 짜장면 고기 맛있다. 씹히는 거. 그러고 보니까 보통 짬뽕에 오징어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차돌 짬뽕에는 그냥 딱 차돌박이랑 홍합이 들어가요. 잠깐만, 생각 좀 할게. 생각 좀 할게요. 아, 근데 나도 도전은 진짜 해보고 싶거든. 왜냐면 나도 맛이 궁금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매운 걸 못 먹지만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한번 주문은 해볼게요. 아, 사장님, 저 매운 짬뽕 이거 주문하려고 하는데 많이 매워요? 전 면만지실 생략부치 10배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제가 오늘 그 궁금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 주세요. 매운 거 하나 더 드려? 네, 매운 짬뽕으로. 아, 근데 제가 홍합을 못 먹어서 홍합은 네, 빼주세요. 홍합만 빼주세요. 네. 홍합이 매운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맛있다 해드려요. 네. 와, 근데 사장님도 맵다고 하시니까 긴장되긴 한다. 사장님. 여러분, 잠시만요. 저 지금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사장님께 가격은 똑같이 받으시되 양은 반만 달라고. 아, 그리고 이렇게 가게 내부가 되게 정겨운 게 벽에도 막 낙서나 메모장들을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으셔가지고 되게 정겹거든요. 근데 이 정겨운 분위기와 다르게 낙서 같은 것들은 다 정겹지 않아요. 약간 좀 막 무서워.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보시면 까불지 말고 짜장면 먹을 걸. 제가 이걸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미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보면은 살려주세요. 뭐 혓바닥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혀를 자르고 싶어요. 라고 써져 있는데. 아, 무섭네. 와, 김밥. 아, 김밥에 국물, 이건 진짜 인정. 먹다 한 건 했어. 아, 새우. 내가 본 이건 킹타이거 새우다. 너무 커. 너무 좋아. 아, 머리 따서 껍질 딱 벗기면. 새우 한두 번 가봐? 돈 줄 안 봤어? 한 놈만 팬다니까? 짠, 여러분. 새우. 엄청 크죠? 초장 없냐? 아, 싫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와, 나왔다, 여러분. 사장님께서 큰일 났네라고 하셨거든요. 나 벌써부터 침샘이 폭발할 것 같아요. 잠깐만, 나 백짬뽕 국물로 워밍업 좀 하고. 백짬뽕 끝.
와. 자, 여러분 차돌짬뽕도 끝. 와. 대망의 매운 짬뽕. 자, 일단은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차돌짬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안에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 냄새는,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장님께서 면만 덜라고 하셨거든요. 면만 먹으라고. 일단 면. 와, 이거, 야, 냄새. 야. 잠깐만. 어우, 야, 이거 그거 냄새 아니냐? 캡사이신? 야, 이거. 맞아. 와. 캡사이신 냄새지? 이거 완전 체류탄인데? 아, 먹어봐. 아, 나 못 먹겠어. 아, 먹어봐. 먹으려고 시켰잖아. 여러분, 도전! 아, 오늘따라 이렇게 한 가닥이 먹고 싶냐. 자, 도전. 맞다, 안 느껴져. 세 가닥은 먹어. 세 가닥? 오케이. 세 가닥 오케이. 아, 두 가닥. 잠깐만. 국물 마셔봐, 사장님은 국물 마시지 말랬어. 아, 한 번만. 궁금하잖아. 나 국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나 못 먹을 것 같아. 나 지금. 먹을 거야? 아, 지금도 매워. 아. 야, 이거 늦게 온다. 야, 진짜 먹어봐. 왜 굳이 국물 여기다 털고 더 주는 거지? 야, 사실 캡사이신 맛이 확 난다. 아, 야, 나 지금 눈물 고여. 아, 야, 사장님한테 김밥 한 줄만 달래. 제나 빨리. 와, 진짜 이거 너무 맵다. 네. 네. 사장님, 한 입 먹었는데 못 먹겠어요. 진짜, 저는 혀가 너무 아파요. 감사합니다. 속 엄청 아파. 저는 속보다 지금 혓바닥을 자르고 싶습니다. 이걸로 끄면 차도 너무 안 돼. 저기요. 혓바닥 묻혀.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저기다가 방문했다고 써놨는데 2019년 1월 21일 지옥에서. 여러분, 무슨 느낌이냐면 속은 하나도 안 쓰리거든요. 저는 얼마 안 먹어서. 근데 이건 속보다 혀를 뜯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혀 끝부터 혀 안쪽 끝까지 진짜 지금 되게 따갑고 아려요. 와. 야, 이거 혀가 아파, 혀가. 야, 너는 혀 안 아파? 아프지, 나도. 너 왜 이렇게 덤덤해? 죄송할게. 죄송합니다. 너 왜 이렇게 덤덤해? 그냥 혀가 아파, 혀가. 너 안 울었어? 나 방금 울었는데? 괜찮아. 아, 신나와. 김밥이 제일 맛있어. 김밥 최고.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엔딩을 찍으려고 하는데 혀가 말이 안 됐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길동 매운 짬뽕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짬뽕들을 먹어봤는데요. 저는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은 백짬뽕이랑 차돌짬뽕 진짜 맛있었고요. 저는 딱 차돌짬뽕을 첫입 먹었을 때 중당 죄송해요, 혓바닥이 굉장히 중독되면서 그리고 매콤한 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반했습니다. 근데 차돌짬뽕도 좀 매워요, 여러분. 저 같은 맵찔이 분들께는 맵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백짬뽕. 와, 국물 진짜 너무너무 시원했고요. 그리고 옛날 짜장면도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진짜 집짜장 느낌인데 고기가 굉장히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면발들이 다 쫄깃쫄깃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너 나 쳐다보지 마. 침나와. 일단은 제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남기게 되었는데 저희 우리 호갱이가 이거 국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꼭 그래서 또 이제 걔가 그 허세가 좀 있어가지고 맵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포장해가지고 참교육 시켜주겠습니다. 호갱이 죽겠어.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 진짜 매운 거를 엄청 잘 드시는 분 아니면은 도전하지 마세요. 진짜 괜히 피봅니다 여러분. 피봅니다.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는 분 아니면 도전하지 마세요. 절대 네버.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맵다. 사장님 계산이야. 내가 이 국물 하나 준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매운 국물. 많이 매워요? 아, 내가 먹어봤지. 매운 거 매우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46,000. 엄청 먹었다. 46,000원이야? 46,000. 사장님 진짜 다른 거는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매운 거는. 근데 차돌을 먹고도 저걸 먹으면 속에서 다 맵기 때문에 저도 못 먹어. 매워서 너무. 근데 매워서. 차돌은 맛있게 매워요. 차돌은 맛있게. 차돌은 매워. 진짜 맛있게 네. 매워요. 근데 맛있게. 감사합니다. 지금 안 먹으면 얼른 눈치를 얼른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준 거야.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사장님께서 국물 챙겨주셨거든요. 이거 갖고 이제 호갱이한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